운행 중이던 청주의 시내버스 안에서 취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비 거는 걸 기사가 말렸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런 폭행을 방지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취객이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학생 3명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버스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폭행이 시작됩니다. 들고 있던 우산으로 있는 힘껏 기사를 내려칩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욕설과 함께 폭행은 계속됩니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행패는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버스기사는 팔과 목, 얼굴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서로 욱신각신하면서 하다가 그 양반이 그때부터 이제 우산대로 막 머리, 어깨, 뭐 팔 막 보이는 대로 그냥 후들르더라고요. 이처럼 대중교통 기사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석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렇게 절반이나 노출되어 있어 승객들의 폭행에 대비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도 뚫린 보호벽 사이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회사 소속인 기사로서 승객의 폭행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는데 같이 쌍방 폭행을 하면 기사가 더 많이 다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거의 당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은 연간 3천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